왔다. 이제 됐구만. 안녕. 올해 첫 VM이네. 오늘도 할거다 끝나고 오니까 좀 늦어가지고. 내일 월요일인데,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얼른 얘기를 나눠봅시다. 잠을 안 자면 된다고요? 안 돼요. 월요일 힘들잖아. 지금까지 보컬 연습한 거냐고요? 아니요, 오늘은 연습은 못했고 다른 거 나왔어요. 그치, 이거 진짜 오랜만에 오늘 그냥 나올 때 편하게 그냥 슥슥슥 입고 왔는데. 어떻게 지내냐고요? 그냥 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 너무 이쁘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쓴폰 케이스 중에서 이쁜 게 이거밖에 없나 봐. 드디어 막 이쁜 거 쓴다고 막 그러던데. 진짜 그런가? 이게 많이 이쁜 건가? 아니면은 그동안 썼던 게좀 별로였던 건가? 설명해 줘봐요. 그동안 썼던 게좀 그렇다고. 이게 많이 이쁜 거라고. 닮았다고요? 근데 진짜 너무 귀엽게 생긴 애는 아니, 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강아지지? 이제 다들 뭐 하고 있었어요? 주말 완전 끝자락인데 아마 다들 누워 계시지 않았을까? 지금 시간이 매일 월요일이니까 일요일엔 항상 일찍 자야 되잖아요. 일기실 준비?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 잤어.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스키지 얘기했어. 방 청소했어. 토마토 마리네이드 만들었어. 옷 골랐어. 밀어놔서 하고 있었다고 할 거. 김치찌개 먹었어. 아, 나 지금 삼겹살에 김치 구워서 먹는 게 너무 땡긴다요, 지금. 와. 두부김치도 먹고 싶고. 요새 이 시간대에 왜 이렇게 삼겹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심지어 저저번 주에 삼겹살 진짜 자주 먹었는데도.
그쵸. 먹어도 계속 생각난다니까. 아, 맞아. 그리고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입었어요. 야식 먹기 딱 좋은 시간이야. 보컬 연습 말고 뭐 했냐고요? 비밀, 비밀이에요. 치킨의 진로가 궁금한 밤이라고요? 밀푀유나베 맛있지. 아, 얘기할 게 많네, 생각보다. 일단 새로 산 커피 머신부터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네스프레소 오리지널 쓰다가 거의 모든 종류의 캡슐을 다 먹어본 거예요. 포함 캡슐까지. 그래서 근데 딱뭐 할인한다는 그걸 본 거야. 버추오 모델. 근데 원래는 버추오 플러스 아, 넥스트가 새로 나와가지고 넥스트를 살라다가 플러스 모델 중에 색깔이 매트 블랙이 있는데 그게 너무 되게 이뻐가지고 그냥 그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바꾼 이유는 그게 그냥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에도 뭔가 그 위에 크레마가 되게 퐁실퐁실하게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부드럽고 구수하더라고요, 맛이. 그래서 바꿔놨어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너무 웃겨. 왜냐면 진짜 나 스테이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커피 안 먹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커피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됐지. 전에 있던 것도 쓰긴 쓰는데 이제 버추어 중 심적으로 쓰는 것 같아. 아저씨 같이 마신다 했다라고요? 양정이? 아니, 정인이한테 자랑한 게 아니라, 사기 전에 굉장한 사전 협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거의 한 2주를 고민했거든요, 2주를. 정희한테 살까 말까 했는데, 아, 뭐, 형, 사고 싶으면 사. 뭐. 나는 그냥 커피만 마실 수 있으면 좋아. 이래가지고, 괜히 맛도 비슷할 것 같은데 사지 말아야지 하다가, 그냥, 샀어요. 맞장구 쳐준 거라고요? 맞아요. 고민은 배송만 놓칠 뿐. 리너형이랑 홈트 했었냐고요? 그거 그냥 하루 잠깐
연습하다가 와가지고 몸이 좀 근질근질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 리노 형이 원래 하던 거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드죠. 버추어 캡슐 버몽이라고요? 캡슐 그거 파란색이랑 더블 에스프레소 두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좀더 진한 거 스크루였나? 그두 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케이스 현진이랑 커플에 어떻게 됐냐고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샀는데 바로 이제 다음 날에 끼고 왔는데 현진이가 이거 보더니 오 이거 누구 폰이야? 이러더니 제 거라고 했죠. 제 거라고 했는데 너무 케이스 귀엽다고 해서 링크 알려주고. 그중에서 이제 현진이도 마음에 드는 거 바로 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엔이가 무슨 자기 아기빵이라고 소금빵 그려져 있는 거뭐 샀다고 하던데요. 아직 배송 중인가 봐요. 그 안에 종이를 같이 끼면 귀엽다고요? 종이? 뭐 소금빵이었나 아기빵이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기 빵 그려져 있는 거 샀다고 막 그랬어요. 영화 기적 봤냐고요? 아니요. 아, 여러분. 제가 엄청 빠져있는 게 있어요. 드라마에 엄청 빠져있는데요. 이건 1화부터 제가 매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해 우리는이라고. 아, 미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고, 내용도 흥미진진하고, 마음이 되게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진짜 애청자입니다. 진짜 그 거기 나오시는 배우분들의 연기 케미랑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뭔가 되게 주변에 있을 법한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내용이. 저는 힐링 드라마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인생 드라마 될것 같아 지금. 맞아요. 그거 대사 그거 우리 그저 그런 사랑한 거 아니잖아. 막 그러네. 너무 슬프더라고요. 승민아 너웅 연습하야 아니면 지웅 연습? 그건 있을 수 없다. 지웅 채란?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모든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을 응원합니다. 근데 마음 같아서는 나오는 역할에 지웅이와 연수가 다시 만났으면 너무 좋겠죠. 당연히. 진짜 많이 보시는구나, 다들. 아, 지웅 연수가 아니라, 아, 그죠. 채용.
채용 연습, 채용 연습. 정정할게요. 웅 연습, 웅 연습. 아니, 웅이 두 개여가, 두 캐릭터여가지고. 웅 연습, 웅 연습. 채용 연습. 와, 진짜. 아, 저번 주 거 어떻게 끝났더라? 벌써 월요일이네? 오늘 하는구만. 저번 주에 어떻게 끝났지? 아, 근데 그거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찾아볼게요. 승몽아, 바기바기, 차돌박이, 신기방기, 뿡뿡방기 알아? 이게 뭐예요? 아, 근데 그 해오리는을 저희 멤버 중에서 보는 애들이 아직 없어서 제가 다 영업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엔이가 날 잡고 정주행 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보더라고. 내가 막 재밌다 하는데. 점심은 그냥 한정식 먹었습니다. 삼치구이. 삼치구이에 김치찌개랑 밥. 겨울에도 무조건 안 아파져. 진짜. 결혼해달라고요? 아 말고 다른 커피. 뭐 좋아하냐고요? 가끔 라떼? 돌체라떼, 스타벅스 거 돌체라떼 가끔. 보통 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인슈페너도 맛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어제 골디에서 아주 또큰 상을 받아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음반 본상, 골디에서 본상을. 소감 말하면서도 되게, 아, 그 짧은 순간에도 정리를 했는데, 아, 정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올해 되게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기분 좋게 시작했지만, 뭔가 그렇게 상 받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소감 말할 때 섹시했다고요? 저랑은 좀 거리가 먼것 같은데요. 맞아, 어제 오랜만에 머리 뽑았지. 검은 머리로 생각해보면 흑발로 볶은 머리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탑 무대 준비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여서 되게 재밌고, 탑 안무가 사실 되게 역동적이고 되게 뭐 그런 게 많잖아요. 쉬면서도 재밌고, 그리고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멜로디 파트, 하늘의 끝을 향해도 골라가는, 거기 오랜만에 부르니까 그막 멤버들에게 가르면서 지나가고, 거기 오랜만에 무대에서 하니까 진짜 진짜 좋아하는 파트인데, 오랜만에 시상식에서 부르니까, 골디에서 부르니까 너무 좋았어요. 맞아, 전율 대박이었지. 다른 숙소 자주 놀러 가냐고요? 저희 숙소 멤버들 중에선 제가 그나마 제일 많이 갔었어요. 심지어에서 한번 간 적도 있고, 아무튼 소리꾼도 1절 안무 아예 다 바꾸고 열심히 준비했지. 되게 길게 무대할 수 있는 기회 주셔가지고 우리도 너무 행복하게 준비했던 것 같고, 스테이도 많이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했어요. 진짜 애들도 다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거 좀 줄었나 봐그 사이에. 하긴 이거 입은 지 되게 오래됐어.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되게 뭔가 잘 됐던 것 같아. 지금 짧아졌어. 제가 크진 않았을 거예요. 새로 산 후드끈은, 아니 새로 산 후드끈이 아니지, 그 빠졌던 다른 제가 갖고 있는 후드집업의 후드끈은, 그거는 제가 도저히 그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젓가락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번 거는 도저히 그게 안 돼가지고 그 입고 가서 스타일리스트 누나께서 해주셨어요. 한땀한땀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맞아요. 젓가락으로 했는데 난관이던데요. 진짜 만능이시죠. 금방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졸리진 않아요? 유지장 지키니까 발음 너무 안 된다고요? 나도 유지장 지키면 힘들어 처음에. 조금 두렵긴 하다. 오빠, 나 학교 멀어서 자취할 수도 있는데 오빠 이름으로 택배 받아도 돼? 혼자 살면은 남자 이름으로 택배 받으래. 네, 받아요. 안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쿠팡이나 뭐 그런 거할때내 이름으로 주문하는 건가? 그것도 좀 웃긴데. 막 완전 강해 보이는 이름으로 해요. 최강철 이런 거 있잖아요. 강철 막 그런 거. 좋다. 최덕팔. 오, 용복. 오창빈. 아, 어제 그것도 너무 웃겼어. 소리를 지른 내가 서창빈이란다. 아휴, 사람들이 자기 이름 오창빈으로 한다고. 23살이 된 소감은 그런 거 없어요. 여전히 스테이랑 이러고 있잖아요. 하하하. 내가 막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좋아해 줘야 돼요. 하하하. 어떻게 했더라?
강아지 귀 보여달라는 댓글이 너무 많아. 아니 진짜 보니까 막나 옆머리 이렇게 되던데? 여기에 그 숱이 이렇게 혼자 떠다녀가지고 옆머리가 막 춤출 때도 그렇고 막 이렇게 날라다니더라고. 맨날 스테이가 귀 나왔다. 플라잉 요가 후기 좀, 하실 거라면 본인이 밥을 잘 챙겨 드시고 가장 쌩쌩한 시간에 가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힘들 거예요. 손 크기 어떻게 되냐고요? 몰라. 연말 무대 할때 진심으로 신나 보인다고요? 진짜 신나긴 해요. 너무 진짜 그런 무대에 서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절대 당연하지가 않고 너무 소중하고 좋은 기회고 하나하나 다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작년이랑 올해. 이제 슬슬 가야겠다. 왜냐면 내가 너무 늦게 오기도 했고 월요일이라서. 스파이더맨 당연히 봤지. 인생 영화. 내일을 준비해야 해요. 나 없다. 안녕. 생각해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입고 브이앱 한다. 그때 머리 탈색 케이스 때였던 것 같은데, 그쵸? 진짜 간다. 안녕. 안녕. 그런 줄 알았지. 아, 진짜 만두피에 넣어서 찜기에 넣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고요? 저를 쪄버릴. 진짜 갈게요. 안녕. 잘 자. 다들 월요일 힘들겠지만 기분 좋은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어. 푹잘 자고 아침도 잘 챙겨 먹고 무엇보다 오늘 잘 자야 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나도 잘 잘게요. 안녕. 허이.